추억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양은 도시락 속 달걀 프라이인데요. 달걀 프라이 하나만 있어도 싱글벙글 한박 웃음 지을 수 있었던 시절도 있었죠. 밥 아래 달걀 프라이 숨겨두고 혼자 몰래 먹던 그 맛에 견딜 바는 아니지만 이 향수 떠올리기에는 충분한데요. 시대 초월, 연령 초월, 끊임없이 사랑받는 국민 요리. 정말 맛있겠다. 그래서일까요? 김치찌개는 언제 먹어도 질리지가 않습니다. 감칠맛 나는 묵은 김치는 입안에 들어온지도 모를 만큼 부드러워 입속에서 사르르 녹아들고, 갈비살은 한 입에 쏙쏙 빠지니 전 국민의 사랑 충분히 받을만 합니다. 아, 나 왜 이렇게 약오르지? 근데 묵은 김치찌개는 궁합이 잘 맞는 게 이제 돼지고기죠. 이제 비계 쪽이 좀 뭐 살보다는 더 많았죠. 살고기만 먹으면 퍽퍽하니까. 뭐 마늘, 파, 뭐 고추장, 뭐 양념은 들어가겠지만은 김치찌개의 그 돼지고기의 궁합, 그런 손맛, 그런 간, 무슨 뭐 장도 좀 다른 걸 썼는지 몰라도 하여간 그 맛은 잊을 수가 없습니다. 맛이나 영양면에서 전혀 손색 없는 김치찌개. 직장인들의 점심 메뉴 1순위로 꼽히며 무려 5년째 부동의 선두자리를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정말 알잖아요 또. 1분 1초가 아까운 점심시간. 하지만 이 맛을 위해서라면 먼 길 오는 것도 기다림도 모두 감수할 수 있다죠. 최고. 1년 365일 먹어도 질리지 않는 그 맛. 얼큰하고 뜨끈한 김치찌개로 땀 한 번 쭉 빼주고 나면 사실 그 개운함이야 굳이 말할 필요도 없을 텐데. 좋아요. 그러니까요. 개운하죠. 오전에 받았던 스트레스 이걸로 다 풀리고. 그렇죠. 이거 봐요. 개운하다 그랬잖아. 이 속 안에 있는 아 느끼한 부분들이 아 쫙 다 풀리는 것 같아요. 낙심하다 아주 그냥 빨갛게. 물론 이제 그 처음에 매울 수도 있죠. 막 땀이 날 정도로 막 매우면서 하면서도 이제 그 김치찌개에다가 이제 밥 한 그릇 두 그릇은 뭐 후딱 금방 먹고 두 그릇 기본이죠. 뭐 치울 정도니까 정말 매우면서도 또 먹고 싶어지고 또 그리워지고 또 이 김치찌개를 먹어야 소화가 잘 되고 한 끼 먹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한국인들의 음식 문화에서 덤을 빼놓고 얘기할 수는 없는 법. 일하느라 한창 배고플 직장인들, 행여나 부족함이라도 느낄세라 쫄깃한 라면은 지금 딱 좋을 때 꺼내셨어요. 저 라면 살 먹을 때 눈치 본다 저희, 그렇죠? 김치찌개에 막 쓱쓱 뿌려주면 이맛 마다할 리 없을 턱. 밥상 위 효자 노릇하며 꾸준한 사랑받고 있는데요. 우리 어렸을 때는 그냥 먹어야 되나 보다 먹었지 이게 무슨 맛있고 뭐 맛있다 이런 느낌이 없었지. 근데 이제 나이를 먹어가면서 우리 김치의 맛도 알게 되고 그러니까 더 맛있고 느껴지고. 어렸을 때는 집에서 엄마가 해주시는 거 맛이 없어요. 네? 엄마가 요리를 못하세요. 근데 여기 건 어떤데요? 여기는 아들 나와봐요. 형 없어요? 한번 먹고 나면요 자꾸 생각나고 은근히 좀 이렇게 계속 기억에 이렇게 맛이 맴도는 것 같아요. 어머님 오시고 오세요. 한 번 맛본 사람이라면 누구든 다시 찾고 싶어지는 김치찌개. 최소 6개월, 최대 8개월간 저온에서 은근히 숙성시킨 김치가 그 매력의 8알을 차지하는데요. 여기에 돼지 비계를 녹여 우려낸 육수까지 더하면 맛의 화룡점정을 찍게 됩니다. 오늘 지네요. 옛날에 돼지 비계를요. 녹여갖고 녹두 빈대떡 같은 거 부쳐먹고 했잖아요. 돼지 기름. 이 비계는 찌개의 고소한 맛을 내요. 김치찌개는 센 불로 빠르게 끓여내 직장인들의 황금 같은 점심시간을 지켜주는데 한몫 톡톡히 하고 있는데요. 익을 대로 익은 묵은 김치 위에 육즙이 풍부하고 식감이 부드러운 돼지고기 앞다리살 푸짐히 얹어주고 뽀얀 우유 빛깔의 사골 육수까지 더해주는데요. 이거 사골 육수인데요. 이거는 24시간 계속 물이 나와야 되니까 여기 불에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 육수를 넣어야지 시원한 맛이 나요. 김치찌개가. 김치찌개는 끓이면 끓일수록 더 맛있고 시큼할수록 더 사랑받는 음식인데요. 주방 한켠에 일렬 종대로 떡하니 자리 지키고 있는 솥단지 행